아, 이제 수요일이면 성탄절 예배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성탄절이 올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 너는 정말 성탄절이 기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이 기쁜가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어릴 때는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마음 속에서부터 어떤 설렘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는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 성탄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성탄절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기쁜 것이 없는 이유가 뭐죠? 성탄절에 내 마음에 기쁜지 아닌지는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성탄절은 대단히 기쁜 날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다면 성탄절은 그렇게 기쁜 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되면. 본인도 그렇지만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들뜹니다.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일 파티를 멋있게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 주인공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지요. 함께 사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분이 세상을 떠났거나 또는 너무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 오늘이 그 사람의 생일이지.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나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의 생일은 그냥 기념일일 뿐입니다. 오늘이 그 사람의 생일이었어. 그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내 마음에 특별한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 생신 때 아버님이 태어날 때 사진 보면서 즐거워합니까? 아버님 그분이 주인공이죠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지만 그 날의 주인공은 아버님이시죠. 그래서 온 자녀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거죠. 성탄절의 기쁨의 비밀은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정말 성탄절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을 내가 친밀히 아는 것임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때의 유대 땅 베들렘 들판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밤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온 세상의 구주가 이제 나셨는데 마국간에 가보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는데 마국간에 가서 그분을 만나라는 겁니다 누가 보고 미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신 분이 마국간에 짐승이 먹고 자는 그 마국간에 나셨다는 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마국간입니다. 마국간에 가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이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어 많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짐승들이 먹고 자는 마국간보다 훨씬 더럽고 거짓되고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종종 아,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 놓을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사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정말 사람에게 도무지 열어보일 수 없는 마국관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거쳐하는 처소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마국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 성경의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최초의 언급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썼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부터 읽게 되니까 복음서가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는 신약성경의 제일 먼저 쓴 성경은 바울 서신들입니다. 누가가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쓴 사람입니다. 빌립보서에 실제 쓴 사람은 누가예요?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섬겼던 제자들도 만나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대기를 다 듣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뒤에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다고. 그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라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말씀을 바로 빌리뽀 교회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빌리뽀 교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빌리뽀 교회에 아주 충성스럽고 열심히 대단했던 두 여성도가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 근데 이두 사람이 너무나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계속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건 교회 전체 의 근심이 되죠 그게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빌보 교회의 큰 걱정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너무 마음이 안 맞아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면 해결 안될 문제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제 마음에 계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탄절의 진짜 기쁨을 몰랐어요. 그냥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제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성탄절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어요. 제 마음은 마국관보다 더 더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쳐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성탄절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의 비밀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건가?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시모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이 시모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메시아를 만나게 해줄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을 들어오는데 시몬의 가슴에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 아기다. 그래서 그 어린 아기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누가 복음 2장 35절에 나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민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가장 특별한 때가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그 마음에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19세기에 영국 성공의 주교인 제이씨 라일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화가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라일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나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 올라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간주된다.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묻힌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을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 죄와 육신의 종노릇 하던 그 옛사람이 보좌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싸움인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수 동행 일기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은 직장에서 팀장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몇번 목에까지 올라오는 말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혈기나 논리로 따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주님께서 오늘 식대를 제가 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점심은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하여 제가 쏘겠습니다 했더니 팀장이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커피는 자신이 사겠다고 하여 모처럼 우리 팀 분위기가 훈훈해졌습니다. 사실 속상한 일이 많은 하루였는데 이상하게 감동적인 하루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내 육신과 내 자아의 욕구가 여전히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이에서의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예수님께서 왕 되신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그저 나아지라. 그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아져도 된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계속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옆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옆방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옆방에서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것도 온 인류가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은 나의 크리스마스. 내 인생 전체가 뒤바뀐 날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것도 꽤 서울에서 먼 거리에서. 그래서 제가 만나,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를 주일 예배 드리려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제 마음의 갈망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정말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갈 거예요. 아무런 어떤 사례비를 받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지키든지 그 교회에서 섬기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갈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목사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갈수 있잖아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배 드려도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만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계속 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교회, 예수님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주님은 이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독재자들 주변에는 그 권력자의 총애를 받기를 갈 가...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로부터 어떤 힘을 얻고 또 총애를 받으려고 온갖 선물과 뇌물을 주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정치 논리예요. 사람들은 다 어떤 권력과 또 권력자의 총애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해요. 주일에 교회를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를 때큰 소리로 불러요. 기도도 큰 목소리로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무언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권력이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죠. 그게 바로 성탄절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기쁨을 어디서 다시 찾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으셔야 돼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로서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부부 사이가 온전해져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아무리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자식의 마음이 간절해도 부부 부모 자녀 사이에도 온전하지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봐야 돼요. 목사의 마음으로 목회 온전히 못 하겠더라고요. 선교사의 마음만 가지고 선교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다 귀하고 열심히 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성탄절이 완전히 다른 날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아,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